자,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화 독해력 시간입니다.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어휘를 다 알아요. 그리고 문법도 다 해석이 됐어요. 근데도 이게 뭐지? 라고 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그들의 생활상, 또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문화 독해력에 대해서 시즌 1에서 한번 예를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메모리를 마사지해 드릴게요.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제 뒷자리에 한 대학교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. 근데 이제 친구가 들어왔어요. 근데 친구가 어떤 복장이었냐면 까만 부츠에 빨간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. 이 친구가 핀잔을 주고 싶어서 이런 농담을 던졌어요. 야, 너 오늘 아주 패션이 세종대왕이다. 자, 이런 농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첫째, 내가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아야겠죠? 둘째, 내가 세종대왕이 입고 있는 옷과 그분이 신고 다녔던 신발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상대편도 그 똑같은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런 농담을 할 수가 있어요. 문화 독해력이란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인문학 지식과 상대편이 알고 있는 인문학 지식이 같다는 확신 하에 내가 하는 어떤 말인데